인사, 저희 채널 인사 한 번만. 안녕하시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의 주제 주제입니다. 오늘 개노마 먹방 시간인데 평소 그 개노마 먹방이 원래 되게 초라하게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채널에 맞지 않는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놀러온 수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대석 같은 거는 뭐 몇 번 했어요. 개노만 먹방은 초대 손님이 처음이에요. 저희가 부담스러운 손님이 오실 줄 모르고.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 죄송해요. 그 부담이 그 네. 그런 부담이 아니고 대형 스타시잖아요. 악뮤인데 좀 제가 너무 뚝딱거리나요 지금? 네. 네. 놀랍게도 저희 채널의 그 개노마 먹방을 즐겨 보셨다고. 네. 왜 보신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가장 매력적인 컨텐츠가 편안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꾸미지 않은 거? 네. 네. 그 컨텐츠가 너무 편안했고 정말 개노맛 먹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처럼 모든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으로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맛있게 먹지? 수현 씨가 그래서 저한테 하나 요청을 하신 게 맛없게 먹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네. 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또 교육 과정에도 있어요. 아 진짜요? 있고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수현 씨한테 드리고 수현 씨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먹는 걸로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음식 좀 가져와 볼까요? 수현 씨가 좋아하는 거 알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저희는 손님 대접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맛있겠네요. 제가 진짜 아끼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한 거예요. 네,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그럼? 이거요? 이거 저 일주일에 집에서 쉰다 그러면 이걸로 한 끼는 먹어요. 아 이걸 한 끼를? 한 끼를 자기 전에 배고프다 그 알죠? 자기 전에 오는 허기짐. 네네네. 네. 가짜 허기짐 있잖아요. 그. 네. 저 같은 먹장들은 또 그런 게 밤에 오거든요. 아, 먹장들은 네, 그래서 그때 이거 하나 대표 먹고 이런 정도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울푸드. 너무 기대되네요. 최고의 선배. 네. 화이팅! 저는 이게 뭐죠? 마라탕인데요. 저도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는 것 같고 드셔보셨어요? 마라탕? 마라탕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거 왜 안 먹었는지 설명을 좀 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너무 호들갑 떨었어요. 아 마라탕 마라탕! 막 이렇게 말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이 말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유난 다 떨고 막 전국적인 호들갑 때문에 난 절대 안 먹어야지 하고 안 먹었어. 아. 드셔보세요. 저도 한번 경험해볼게요. 먼저 드셔보세요. 저 구경하고 싶어요. 건더기가 먹을 게 없는데? 이거 벗어버리고 비엔나랑 당면을 꼭 드셔야 돼요. 당면. 중국 당면이나 분모자 당면을 꼭 드셔야 돼요. 요거. 네. 근데 죄송하지만 수현 씨는 오늘 이걸 드실 수가 없어요. 왜요? 네? 제가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수현 씨는 드셔야 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네. 마라탕 첫 경험입니다. 와. 분모자 한번 먹어볼게요. 네. 진짜 모르겠는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분모자를 먹는 순간. 맛있죠? 맛있어요. 그쵸? 맛있는 거 맞죠? 네, 맛있어요. 떡을 뭔가 감싸고 있네요. 젤리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그 포인트예요. 그럼 푸즈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네. 곱창 같은 거 이거? 네네. 아니, 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맛이 없진 않거든요? 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찾아먹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마라탕의 진가는 다음 날부터 나타나긴 하거든요. 먹고 나서? 네.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이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했는데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나도 내일? 혹시? 설마? 지구가 두 쪽이나도.
아, 그 정도까지예요? 와, 소세지. 비엔나는 비엔나 맛이 확 나네. 맛있네, 비엔나. 아, 마라탕에서 재료 본연의 맛을 찾는 분은 처음 봤어요. 어, 근데 뭐 홍콩에 온 기분이야. 어. 아, 좀 드셔보세요. 아, 네네네. 여기. 이거 꿀 호떡인 건가요?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마라탕 맛있네. 어때요? 맛있어요. 아, 맛없게 드시려면 일단 저랑 같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음식에 대한 그 열정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의욕도 없애야 되고, 나는 이거를 지금 안 먹더라도 나 오늘 하루를 충분히 그냥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디폴트 값이 있어야 돼요. 아, 어렵네요. 늘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저작 운동, 턱을 움직이는 거를 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씹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턱을 움직여서 씹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 돼요. 아. 폐차장에 여기 안에 차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음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죠? 그냥 분쇄하는 느낌인 거네요. 네, 그렇게 드시면 돼. 어? 잘하시는데요? 질겅질겅이어야 돼. 뭔지 알죠? 쩝쩝이나 찹찹, 흠냐흠냐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질겅질겅. 그래서 입안에 수분이 없는 느낌과 내가 어떤 걸 먹어도 껌을 씹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게 이제 개노아 먹방의 예. 기본 소양. 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마라탕이요. 빼고요. 제일 좋아하는 그냥 소울푸드. 부대찌개요. 다행이다, 마라탕이어서. 부대찌개 진짜 싫어하는데. 저도 부대찌... 호떡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부제님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먹고 있긴 한데요. 네.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빵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 빵이랑 꿀이에요. 저희 집엔 꿀이 없어요. 꿀 호떡이에요? 아. 그러면 자동 개놈한 먹방이 되겠네요, 이거는. 아니요, 저는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먹어요? 어. 맛은 있네요.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앞에서도 과연 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아, 개놈한 먹방. 저 근데 저도 도전할게요. 저도 호떡 앞에서 눈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호떡으로는 개놈한 먹방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개놈한 먹방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개존만 먹방이 네. 되는 거예요? 개눈 감추듯 앞서질 수 있어요, 진짜로. 야, 이건 나 근데 못 참겠는데,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맛있게 먹는 건데? 어? 방금 니니냐냐 말은 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 개놈한 먹방에서는 네. 최근에 본 영화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최근에 뭐 봤어요? 먹방? 뭐 이런 작품은 본 게 아무것도? 네, 저는 요즘에 작품 만들고 있어가지고 오. 그거 하는 데는 좀 정신이 없어요. 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웹드라마 제작하고 있어서 친구들이랑 우와, 제작을 네. 한다고요? 제작? 네, 배우 친구들이랑 네. 같이 기획해가지고 저희가 막 다 투자 받고 섭외하고 해서 그거 만들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 다 끝나고 후반 작업하고 있어요. 기획이랑 이런 쪽까지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저도 처음 했어요.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와, 근데 그거를 그냥 해버리네요? 그러게요. 해버렸네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 사실 네. 그거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출연을 해주신다 그래서 오, 전 너무 감사하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했는데 어, 따로 말씀드릴게요라고 그게 이거였구나. 컨텐츠를 재밌게 본 것도 있는데 네. 제 첫 번째 목적은 친해지고 싶어서였어요. 아, 네.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재밌게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그래서 야, 주우재님하고 친한 사람 없냐? 이런 얘기들 제 주변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 나한테는 하나도 안 들리냐 이런 게. 네.
해야죠.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왜 맛있게 드시? 맞다. 조심하세요. 경고예요. 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응. 맛있어요. 살짝만 돌릴까? 저 못하겠어요. 아 배우만 먹방. 네. 수현 씨가 그러면은 반대로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남은 호떡 하나를 진짜 맛깔나게. 아 진짜요? 네. 이 호떡당 호떡에서 아마 고소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 상대로. 제가 먹을 때 생각해 보면 일단 눈으로 먼저 즐겨야 해요. 눈,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 미각. 처음에 눈으로 먼저 보고 와. 아니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왜요? 없고요. 딱 보고 어떻게 생겼나. 그 다음에 짧게 후각으로 즐겨줍니다. 냄새로? 보고 좋아. 먹을 좋아. 준비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잡아요. 촉촉하게 국물을 묻힌다는 식으로 이렇게 싹 하면은. 근데 버섯이잖아요. 뭐 먹어드릴까요 그러면? 그나마 이거 저 두부 저 얇은 투주, 두부 부주?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먹을 때 이제 저만의 팁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컵이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별의 카비가 그 아이템 먹을 때 네. 입벌이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변신하거든요. 그렇죠. 네. 먹고 나서 맛있다 표현을 해줘야죠. 맛있다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맛있을 땐 짜증이 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또 애정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나올 그렇죠. 수도 있고. 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런 거. 진짜 당장 리뷰 내가 다섯 개 줄 거야. 그렇게 해야 비로소 딱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호떡으로. 기대되네요. 자 1단계 후각으로 잠시. 어? 좋았어요 방금. 방금 잘했어요. 한번 느끼고 한 먹어야죠. 근데 그 이 호떡은 제가 봤을 때 반 접어서 먹는 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번에? 손으로 혹시 괜찮으시면 감수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근데 저 철사장을 해서 괜찮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집에서 이거 하거든요. 네. 뜨거운 거에. 아니. 그러면 너무 많은 걸 드시는 것 같고. 아, 그럼 적당히 그냥. 별의 카비. 진짜 맛있어! 대맛있어! 그냥 너는 이 세상 제일 맛있는 거야. 짜증! 아 맞아요! 좋았는데 다 먹은 다음에 천천히 박수! 아 잘 먹었다. 아니 여기서 화낼 필요 없어. 아 네 끝나고 하는. 오늘 개노맘 먹방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서 우재님을 만났고 굉장히 어색했지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무례하겠지만 제 소리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네. 한 소... 갑자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이게 가수한테 원래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워킹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워킹 보여주시면. 아 진짜 보여준다고? 보여줘. 실례지만 저한테도 심지어 실례예요 이거는. 하지만 난 수현 씨를 너무 또 좋아하고 팬이니까 이제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마라탕 먹고 바로 노래 불러본 적은 없는데. 그대 그리운 그 이름 너의 숨소리 너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그대 울리는 소리. 지금 킹 받아서 못 부르겠어요. 와 이거 진짜 와 진짜 다르다. 제가 부르는데 오빠가 왜 이렇게 그때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수현 씨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 인사를 그 안녕히 계시렵니까로 해야 되거든요. 풀파워로 해서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아 같이요? 저랑 같이. 아 자 즐거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저기요 까비.